짧은 시간 스타 반열에 오른 한 남자. 부드러운 카리스마, 눈빛이 매력적인 배우. 지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이진욱의 스타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스타 보고서는 특별히 한강으로 나가봤습니다. 이진욱 씨, 오늘 스타 보고서는 이렇게 한강으로 나와봤어요. 네. 네, 한강에 나와보신 건 오랜만인가요? 한강 운동하러 자주 나옵니다. 네. 아, 한강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글쎄요, 과연 나오실까요? 진짜 나오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연예가 중계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 이제 하셨나요? 시원한 웃음이 매력적인 이진욱 씨와 시원하게 유람선을 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스파이 명월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올해 초 군대를 전역한 이진욱 씨는 드라마 스파이 명월로 복귀했는데요. 묵직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무는 지원 자격 영구 박탈이다. 군인이었잖아요, 제가. 네. 되게 편안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군 생활을 다시 한번 하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네.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뭐 그게 결코 뭐 군 생활이 편해서거나 네. 할 만해서라기보다도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가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장 큰 행복을 이렇게 건네줬던 걸그룹을 꼽자면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딱히 어떤 걸그룹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끝나서 가겠습니다. 기차가 강해를 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레인보우를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언제든 기회 되면. 네, 약속 꼭 지키세요. 한유세 씨와 에릭 씨와 약간의 삼각관계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에릭 씨와 이진욱 씨의 매력 대결은요? 극중 라이벌인 에릭 씨와의 매력 대결 승자는? 이길 자신 없습니다. 아, 이길 수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진 걸로 하죠. 네,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눈빛 연기가 또 일품이시잖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욱 씨의 눈빛 연기 바로 이런 거겠죠? 오늘 인터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좋은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눈빛으로 한 번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배꼽 잡으셨을까요? 그런가요? 네, 배꼽 잡으셨나요? 유쾌한 배우 이진욱 씨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낭만적인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그겁니다. 낭만. 낭만이라는 단어와 낭만에 대한 것들. 인생이 네. 너무 좀 이상한 얘기를 좀 제가 자꾸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진욱 선생님과 이진욱 선생님과 낭만 이진욱 선생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낭만에 대한. 아니,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무거운 얘기로 가는데 이건 뭐 편집하셔도 좋습니다. 되게 네, 강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고 로맨틱하네요. 그런가요? 네, 저 오늘 특강 듣는 기분이에요. 재미없어서 다 편집되겠다. 조금은 엉뚱하지만 솔직해서 더욱 매력적인 배우 이진욱 씨. 데뷔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데뷔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 이건 2003년도입니다. 커피 어때? 지금이었죠. 네. 네.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조인성 씨가. 바로 이 광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아, 미안해. 커피 어때? 지금. 광고 광고 중에 네. 겨울 편이 있었어요. 겨울 네. 편. 수염을 다 굉장히 이렇게 네. 길게 하고 머리도 길고 해서 나왔던 광고거든요.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아무도 그 광고를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진욱 씨를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도전하고픈 분야 혹시 있나요? 예능 프로그램은 어때요? 예능 프로그램도 뭐 좋습니다. MC? 글쎄요. 소문이 듣자니까 이진욱 씨 예능가 그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로맨티스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그래요. 내가 그 진욱이네 아버지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내가 반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뭐요? 이 진욱이 아버지가 말이야. 그렇게 로맨티스트야. 시청자분들께 맡길게요. 이진욱 씨가 한국의 탐 크루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닮으셨어요. 저는요?
고맙습니다. 나가서 이어갈까요? 네. 가시죠, 탐 씨. 오랜만에 유람선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시원하네요. 아, 시원했나요? 네. 글쎄요,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떨렸는데 또 잘 진행해 주시고 다 스태프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다 너무 좋으세요, 분위기가. 고맙습니다. 좋은 배우로서의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사실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제 팬들은 아마 굉장히 서운할 텐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네, 이진욱 씨의 스타 보고서였습니다. 잠시만요. 하트 종을.